이제 당신의 한국을 맛보세요. 왕코리아. 벨뷰 하이스쿨에 11학년에 재학 중인 조수빈 양이 분출이라는 제목의 그림으로 연방의회 미술대회 출품해 제9지구에서 1등을 차지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미의회 미술경연대회에서 지역구 예선에서 대상을 차지한 조양의 작품은 구 지역구 대표로 워싱턴 미의회 의사당에 1년간 전시되며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작품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현재 미술대 진학을 위해 포트폴리오를 준비하는 조양은 이번 수상으로 장학금과 함께 결선이 열리는 워싱턴 DC까지의 보호자와 함께 왕복 비행기표를 받는 혜택이 주어지며 다른 지역구 경연대회에서 선발된 학생들과 함께 연례 시상식에 가족과 함께 방문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12일 다운타운 시애틀의 윙룩 박물관에서 시상식 행사가 진행되어 이날 행사에서 애덤 스미스 연방 하원 의원은 이번 구지역에서는 훌륭한 자질을 갖춘 학생들이 많이 출품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카피라이터와 광고 디자이너가 꾸민 그녀는 이외에도 미국 각종 미술 경연 대회에서 수상한 바 있으며 한국어와 첼로 실력도 수준급으로 첼로 경연 대회에서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문양 씨로부터 개인 지도를 받고 있는 조수빈 양의 작품 분출은 발전성이 무궁무진한 미국에서 여러 나라의 중심으로 미래지향적인 선도를 이끌어내는 이 나라에서 자리 잡고 있음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 고마운 마음을 내 얼굴인 초상화를 바탕으로 각양각색의 표정과 국기 색상인 붉고 푸른 빛으로 분출한 작품이라고 합니다.